예뻐. 시간을 되돌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날이 있다면 딱 그 순간이다. 장르문학과 순수문학의 경계를 주제로 레포트 한 편씩 들써보시고 너무 잘생긴 거 나도 알아. 도우미 아줌마가 그러는데 너 여자 자주 바뀌는 것 같다는데? 그 아줌마 이상해. 우리 집에서 샤워하는 것 같아. 심지어 쌀도 팍팍 줄어. 도우미 아줌마 다른 아줌마로 바꿔주느라. 야! 네가 날 자르면 어떡하냐. 나이 제한 없음, 학력 제한 없음. 지원지 원래 고졸자 뽑잖아. 딱 한 명 그렇게 뽑으면 되겠네. 인재를 그렇게 뽑아야 쓰겠습니까? 꼼꼼하... 50번도 넘게 면접 받고 신입사원 10명 뽑으면 경단녀는 아예 안 뽑아. 80까지 산다 치면 내 인생 겨우 절반 왔는데 나 계속 이렇게 살아? 피해계약 시리즈 차은호 작가님 되시지요. 대도서 출판 겨루의 창립 멤버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겨루 지지 말고 화이팅! 지지 말고 화이팅! 쟤 좀 촌스럽다. 아니요. 딱 제 타입인데요. 클래식한 느낌. 일 잘할 것 같은데. 자, 여러분! 회의 전까지 여러분들 광고 메인으로 쓸 헤드카피 생각해와요. 진짜하게? 해봤자 제대로 안 받아줄 거야, 고이자님. 나 간다. 고마워. 제대로 보여줄 거야, 내 실력. 내가 누구야? 한때 광고회사에서 날렸던 강다니. 힌트 좀 줘봐. 마케팅 포인트. 응? 이런 카피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. 강다니에게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인가가 벌어지고 있다. 우리 다시 시작하자. 그래도 우리 사랑해서 결혼 했잖아. 네 남편 안 돌아와. 아무리 울어도 안 돌아와. 친동생도 아니고 다 끝난 얘기를 할 때 인제 와서 뭐 어쩌라고. 내가 사랑을 믿지 않게 된 건 다니 누나 때문이다. 강다니가 웃으면 좋고 강다니가 울면 마음이 아파서 미치겠고 옆에 없으면 보고 싶고 그게 누나로서 좋은 건지, 사람으로서 좋은 건지 나도 궁금해, 내 마음이. 범죄야, 강주인아! 반대 침입이야! 표지 디자인 지서준,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디자이너야. 잡아서 우리 겨루에 데려와. 아니, 어디...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 인생 구원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난 안 믿어요. 우선 페파 누나 라면 먹고 가자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? 라면을 딱 먹고 그 다음에 삐 질문 금지. 나는 깊게 아는 사람 딱 한 사람이면 돼. 나 제대로 알고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딱 한 사람. 그렇지. 나야 나. 안 팔리는 책을 계속 창고에 쌓아둘 순 없어요. 보관 비용이 드니까. 여기요. 이것 좀 빼주세요. 여기요. 시계 작가면 나요. 저만 고생했냐고. 술 마시고 오지 마 우리 집. 이제 안 돼. 나 여자랑 살아. 그래서 안 돼. 강다니 씨? 차은호 씨. 예쁜 우리 다니? 예쁜 우리 은호. 같이 사는 여자가 있다는 말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어요. 계속 좋아하면 어쩔 건데?